서희초 일주기를 맞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재차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최 의장은 시의회가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, 교원, 보호자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8일 일주기 당일 논평을 내고 추모에 함께 동참했습니다.